기억을 잃은 이펙트. 이기 카드. 날 뛰어라 이펙트. 아, 왜 이렇게 많이 맞아. 드롭 미쳤는갑다 진짜. 두비 잡히면 죽는 병에 걸렸나. 오예. 와, 뭐가 맞지? 앗방, 킹방, 창방. 스타일 허접색은 저거. 기본 유물로 봤던데. 아클 빼고는 기본 유물이 왜다 어레기 같죠? 아니 이 정도면 그냥 기본 유물 엿바꿔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소개자가 수리. 돈의 수급 미소녀 여학생과 사랑으로 디즈니 가기 버스아주 돈을 애쓰고 페리톤 디펙트와 사막으로 뒤지러 가기. 돈의 수급 캐릭터? 에스급? 디펙터는 세계적인 에스급 캐릭터입니다. 다쿠 이럴수. 디펙터를 얼마나 좋아하는 거야. 역시 첨탑의 아이돌. 다들 디펙트를 좋아하는 게 분명해. 이 정도면 엘리트 갈만하지 않나? 42체력에 우파 2개 가방. 와우 에임바. 라가 불린 분무.
홀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는 강화해도 되겠지. 너무 많이 맞았다. 3, 25, 9, 99.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홀로 어디 갔어? 와, 디펙트에게 작은 집이 생겼구나. 두꺼봐, 두꺼봐.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새 집을 두면 두꺼비는 어디서 살지? 두꺼비의 눈물. 계산을 했었어야 했구만. 대충 때리다가 망했다. 자방뿔. 프로세싱. 맛. 아, 뭐야? 쟤 왜 죽어? 우파 쓸까 역학 쓸까. 그것도 아니면 유전 알고리즘을 쓸까.
부파 하나 더 써야 될 것 같은. 세 장은 돼야 와이씨. 이 정신나간 놈들. 부파만 빨리 잡혔어도 할 없는 거였는데. 마지막 구파. 최후의 후벼파기. 광기 살 걸 그랬나? 광기. 아. 수금을 직감한 디펙트. 아니? 센데? 아, 후파 모함. 아니, 하위 모모함. 후파는 잘 해주고 있고. 헐, 개쎄. 뿅! 장화. 안에 무엇이 있을까? 아, 이거 엘리트 두 발이 될 것 같지 않음? 아이씨. 아니, 체력 44고 될 것 같은데. 이펙트가 이렇게 강한데 안 될 리가 없지. 와! 짱쎄. 짱짱맨. 딸기 먹는 디펙트. 허브 하나만 더 쓰자. 드로 좀 짱짱한 거 없네. 몰루그램 쓰고. 아,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홀루. 근데 홀루 있어야. 뭐야? 그레린 어디 갔어? 왜 또노삼임? 뭐? 어? 터보. 잘했어. 잡았네 이거. 어접. 이펙트의 힘의 차이. 힘이 느껴지십니까? 아, 장화였지. 까먹긴 했는데 플레이는 똑바로 했다. 이게 노답 사병제? 그저 정답일 뿐인데. 고양이 정답 세자매.
던지칼 딜 맞추기. 몰라. 와, 진짜 개새다. 깜니은. 메아리? 아니? 유물 걸으면 되겠다. 아니면은 방울? 백스른장인데 방울도 괜찮아 보이네. 땡. 아니야, 저혈이 맞을 것 같다. 엘리트 딱대, 엘리트 딱대. 아빠짐, 아위모, 드레이크. 엘리트보다 센 어둠이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홀루가 맞을 것 같은데. 잉하는 지금 되게 별로 필요 없는 듯. 전천, 전천, 전천. 뭐 신성 정도면 전천 없냐? 없어요. 안 돼. 아니 번. 여기서 규준 지우고 여기서 규준 지울 수 있는데 할만하지 않음?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걸까요? 올위모. 맛있다. 아하위? 아니야, 냉정한 복제. 뭐하는 짓이야. 프로세싱. 못 잡지 않음? 두 마리 다 못 잡잖아. 아닌가? 충분한가? 계산이 너무 어렵네요. 망함. 야, 아위 뭐 개많잖아. 빨리 나오라고. 개 무섭다 진짜.
표준 공포 게임. 얼 미친 유물 퀄리티 봐. 와 돈 더 줘. 나 소각도 살래. 진짜 돈 진짜 엄청 알차게 썼네. 이보다 돈을 알차게 쓰는 방법이 있긴 한가. 아가 소리 못한 미친 재구성. 아예 재활용할 게 아니라 냉기나 더 올려 임마. 에이 무조건 냉정함이지. 과연 이건 장화도 못 살린다. 가가술이 찾아보는 게 낫겠지? 야 신성. 야 신성. 쓰레. 나가수리 하나 더 융합. 이제 자가수리 할 시간이 얼마 없긴 하지. 달팽이 하이. 빙 하. 너무 아프다.
Damn it. 드레이 게임, 달팽이 게임 잘하네. 이렇게 맞을 거 아니었는데 달팽이가 게임을 너무 잘했어. 그냥 써도 충분하겠는데. 아니 냉정함을 이렇게 몰려다니냐. 따로 나와 이 자식들아. 아 제발 다가 수리하게 해줘. 뱀. 자수 못함. 창방님. 아엽슨 디펙트를 굽어 살피세요. 안녕 세상이 만나, 냉정함이 만나. 플러스 1 안녕하세요. 이론상 헬로월드 안에 냉정함 들어있음.
임팩트 주제. 번데기 써야 바로 쓰자. 쓰릭. 67대 빵. 어질. 푸른 추억을 다시 되찾기 시작함을 알리세요. 위피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며칠임? 30퍼니까 잘 모르겠다. 20. 이번 턴엔 죽지 않으니까 메아리 서둘러. 쓰레기에만임? 맞아. 쓰레기 게임. 아, 빚 갚는 디펙트. 사망. 아직 FTL이 남아있잖아. 포기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났다. 이젠 모든 게 끝이야.
바뀌지 않는 디펙트. 드로가 상상 이상으로 쓰레기긴 했음. 공력도 개거지같이 들어오네. 서순 1. 로도 좀 많이 쓰레기 같네요. 원래 그렇지 근데. 언제 누웠나? 왜 이러면 나한테. 에바잖아. 이 이길 만하잖아. 대기 어째서. 이 음소거 디펙트. 이러면 200딜 200딜 넣어도 못 잡는데.
거지같네 진짜. 아이모가 나올까? 미친 냉정함 6장이나 있는데. 냉정함 좀 잡히면 안 될까? 아니, 6장이나 있잖아. 또 공허 몸부림 이딴 거 잡히려고 지금. 잡았다. 근데 이거 냉정함 써서 이상한 거 잡히면은 그래도 잡네. 내가 이겼다. 하하, 심장. 너의 승리다. 내가 이겼다. 심장어 접색. 심장어 접색. 근데 이거, 아유, 됐다. 운이 없었던 것도 맞지만, 되게 안 좋았던 거지. 메아리를 안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 메아리랑 번데기가 없었으면 더 나았으려나? 빠바바밤. 나네. 너 방금 하 아니다. 네가 이겼다. 디팩트야. 축하해. 응, 내가 이겼어. 소집가 2. 심장에게서 3,000원을 획득하였습니다. 아싸. 저런 쓰레기 같은 카드들을 들고도 심장을 잡는 걸 보면 디팩트는 개사기 캐가 아닐까? 쓰레기 같은 카드들을 들고 있다면 개쓰레기 캐릭터가 아닐까?